누가? 콘서트 TV? 저희 쪽에서 권한이 없다고. 어디로 보내면 되죠? 동현이, 동현이. 신동현. 장갑을 안 껴도 되는데 끼라고 해서 끼겠습니다. 없어 보일까 봐.
100명을 할게 지금 100걸로 쭉 간다.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자 윤석열 총장과 그 부하 일당들이 온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저인망식 또 먼지털이 수사죠. 아무튼 건수라도 하나 잡으면 그걸 검찰 기자단이 대서특필하고 그랬던 게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사실 이 모든 사태 발단이 되었던 전 동양대 총장 최성애 씨, 이 최성애 씨의 그 상태 그리고 그 죄가 중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포함해서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표창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의 발단이 된 우리 최성애 씨 진실의 실마리가 그로부터 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을 포함한 큰 의미에서의 사법부 사법과 꼭 재판부 법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경찰, 검찰까지 법을 맡아 집행하는 마틸사자를 쓰면 다 사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는 특히 검찰 잘못됨을 규탄하러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최성애 씨를 반드시 수사를 해야지만 지금 현재로도 밝혀진 것만 그 사람의 학력 위조 의혹 또 각종 금품 향응 또 뇌물 제공 의혹부터 해서 굉장히 죄가 많은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이런다고 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현재 윤석열 총장 후에 검사들이 말을 듣겠냐마는 그래도 시민의 뜻을 표현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8시 한 15분 20분 지나면서 출근하는 차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호송 차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아마 여기 검사, 판사 또 법원 직원들이 있을 텐데 지나가면서 아마 보긴 할 겁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우리 곽동수 평론가가 또 똑같이 최성의 정경심 교수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실체적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샅샅이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택적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26년 전에 잠깐 공무원 연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검, 고검, 대법원 직장 버스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겠고 자가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보니까 직장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 직원들도 꽤 있네요. 다만 한 가지 이것 보시면 하늘 아래 뭐 검사가 있고 검사 아래 판사가 있는 것 아니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한 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냈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더니 서울행정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윤석열 측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사실 뭐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상향으로 봐서 인용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방송할 때는 그래도 죄가 8가지 정도로 쌓여 있고 그 정도 총장의 수준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맡길 수 없으니 직무를 단 하루라도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은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코 묻히기 싫어서 내일 모레 12월 4일날 금요일날 있을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공을 떠넘긴 상태인데 뭐 주저리 판결문을 쓴 걸 보면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서기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주저리 뭐 맹자왈 공자왈 이리저리 말 갖다 붙였다고 정말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고 재벌 총수들 웬만하면 실형 안 때리고 집행유예 혹은 아예 그냥 풀어주듯이 검찰총장이라는 그 고위직의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해서 같은 크게 보면 법조인인 판사들도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앞에 버스가 가리겠네요. 그래서 아마 서울행정법원의 그 3인의 판사들도 뭐 고민을 했겠죠. 물론 이렇게 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있을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기각했을 경우에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또 보신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감찰위원회가 그 한 시간 전에 먼저 뭐 외부 인사들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여성
성문제라든가 남녀 평등과 관련한 자문도 맡고 있고, 또 이수정 교수의 아들이 현직 검사인데, 그 전에 공익계통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7인의 구성 면면을 보면 다 윤석열 후와 대한민국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편들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7인의 만장일치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감찰팀이 잘못한 걸 아냐 그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 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로는 규탄 성명을 안 냈지만 법원에는 법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를 보는 분들에서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번 판사 사찰,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 포함해서 각종 고법, 지법 판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검사들이 판사들 뒷조사하고 약점 잡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그 검사가 우월권을 한번 행사해보려는 이런 구시대적인 사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제가 보기엔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들의 민낯이 이번에 1년간 다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총장이 그 저지른 전행과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차지의 검찰개혁 할 수밖에 없고 추미애 장관님이 벌써 1년 가까이 1년 넘었죠. 네. 너무 고군분투하는 모양인데 우리 촛불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께서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몇십만 명씩 이 서초동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K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출근길에 보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잠결에 누워서 듣고 계신 분도 있고 뉴스공장 들으시면서 뭐 한편 틀어놓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은 끝을 볼 겁니다. 예, 그분이 지역에서 5선을 하고 여성 당대표로 큰 선거를 다 치러냈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문제를 가지고 탈탈 턴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님이 겪었을 고초 포함해서 그리고 평생 한으로 남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까지 생각하시면서 아마 자기의 일생의 필생의 각오로 거의 본인의 정치 또 장관으로서의 생명을 다 걸고 아마 끝까지 검찰개혁을 위해서 매진하실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 혹시 뭐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소심하고 나약한 좌고우면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는 그런 금배지들이 눈치 안 보고 이번에 176석까지 오고도 검찰개혁 못하면 못합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도 원래 오늘 법을 제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도 어제 오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가 완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추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야 되고요. 공수처 설치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검사장급들 다 국민들이 직접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를 뽑는 체제로까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국민 밑에 검사가 있는 것이지 헌법과 국민 위에 수십 년간 검사복을 입고 그 검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너무나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이런 체제는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되겠다. 어제 저녁쯤에 그 각 종교계,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교계의 백인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낸 게 있습니다. 한 글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문으로 제대로 아주 멋지게 써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계 백인 치국선언 보시면 검찰의 사법부, 재판부 사찰 비롯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년 반 동안 전횡을 일삼고 검찰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개혁의 정신을 담아서 잘 써내려 가셨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제 상징적으로 10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100인이 하셨지만 그 외에도 양식 있는 종교인들이 70년 동안 대통령과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이 검찰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마치 독립선언문 써내듯이 굉장히 정론 집필로 써내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 교계 백인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꼭 보시면 누가 왜 먼저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양시양비론을 펴면 안 되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동반 사태론이라든가 뭐 일부 국민들 이제 추미애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둘다 물러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 마치 범죄자가 있는데 경찰하고 서로 실랑이 하니까 경찰도 물러나고 범죄자도 물러나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거기에 넘어갈 일이 없겠지만 주류 언론들이 아직도 검찰 언론인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기 때문에 그 양시양비론에 익숙한 국민들은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물러나라 이런 식의 동반 사태론 또 양시양비론에 젖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또 우리 촛불 시민들 또 행동하는 양심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조국 전 장관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이제 결심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라서 옳은 게 아니고요 옳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16개월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끝까지 개혁 완수할 수 있도록 참 언론이 참 나쁜 게 지금 어제 발표된 것도 OECD 34개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 않죠. 네. 우리가 K방역도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400명 수준인데 지금 뭐 일본, 유럽, 미국 그야말로 난리 상황입니다.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무튼 우리 추 장관님 흔드는 세력들 그리고 양시 양비론자들 동반 사퇴론자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작년 가을 겨울에 그 촛불 들었던 그 정신으로 끝까지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최성애 씨죠 최성애 씨 수사하라 사실 뭐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사도 안 되는 마냥에 뭐 구속이라는 거 하겠습니까 이 검찰들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도 해시태그에는 최성애 구속 수사하라 그리고 해시태그 우리가 추미애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예, 잠깐 쉬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하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2일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중앙지검 후문 쪽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1인 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시위는 2인 이상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을 제대로 수사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최성애를 수사하라 해시태그 최성애를 수사하라 라고 온갖 곳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23일에 선고될 예정인 정경심 교수 관련된 결심 공판은 바로 이 최성애 전 총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그의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던 중에 최성애 총장은 사실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건 바로 본인 스스로가 인가하지 않은 표창장은 나갈 수 없다라는, 그야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딸의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런 식의 몰이를 해나갑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소위 표창장 위조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저 같은 교수라든가 그 밖에 교직원들은 대학 시스템이, 특히나 표창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록으로 남기거나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백지수표 같은 식으로 동양대 표창장에 쓰였다면 그렇게 추측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동양대학교 표창장으로 의전원에 집어넣으려 했었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 나가서 교육계를 흔들었고 대한민국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최성애 총장을 수사하라는 최성애 전 총장의 학력 위조 사건부터 학교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비리 관련돼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서 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와서 서 있습니다. 이미 개국본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성애 전 총장은 아마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입을 열 경우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죄를 따져 묻는 고용곤 당시 부장판사 쪽에게, 부장검사에게 최성애 총장의 학력 위조 및 기타 다양한 수사권에 대해서 고용곤 부장검사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잡기 위해서 최성애 전 총장을 이용했던 쪽에 최성애 전 총장 수사까지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어차피 같은 관계인이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면 왜 14개월째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까요? 검찰 과정을 잘 아시고 재판에 대해서 고발이나 고소 관련된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발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해달라고 내는 게 고발 사건입니다. 이 고발 사건에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은 고발인 조사입니다. 개국본의 대표인 이정원 PD가 이 사건 관련돼서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최성애 전 총장도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집안은 동양대에서 왕국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에게 이권사업을 나눠주거나 입시 관련된 불이도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든 그 전반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눈치만 보는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말 넘겨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검찰 시스템은 그동안 견제받지 않는 가장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에 잘 보여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정치권의 비열한 움직임도 나타났고 경제계 역시 틈만 나면 검사들을 달래고 그 영감님 취급해가면서 제대로 대우해 왔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추미애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약과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됐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발전이 없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수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1년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가족 인질극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 시발점은 최성애 총장 수사여야 합니다.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공판이 결심이 나올 때까지 모두들 탄원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겠지만 저와 개국본 모든 사람들은 최성애 수사가 바로 진행되고 고발인 조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상황은 개국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함께 하시는 분들 최성애를 수사하라 라고 해시태그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공기는 미세먼지 5, 초미세먼지 5, 온도는 3.7도로 그리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이미 영하 20도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폐가 쌓여 있는지. 언론과 한몸이 된 검찰은 윤석열의 직무정지 복귀를 금이 환영하는 천하장사 맞이하듯이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윤석열은 들어갔지만 그는 법무부에 있는 외청의 장일 뿐입니다. 그 장이 차관급으로 50여 명 이상 거느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건 모두들 아실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잘해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멋진 결과를 가져오는 지금 과정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짝이 없는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차관을 스스로 옷 벗게 만들어서 징계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릴 게 아닙니다. 법무차관이 자리를 던지고 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아서 파행으로 끌고 갈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물론 예상했다고 그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아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걸 뚜벅뚜벅 해낼 것입니다. 각자 능력 있는 데서 노력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이 땅의 사법정의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를 수사하라 외치면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 조국 일가에게 벌어졌던 파렴치한 일들이 이제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해보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끝날 때는 사고 안 나고 큰 문제 없이 끝나기만 하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이런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만한 검찰 운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위층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칠 수 있는 돈 많은 계층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걸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수처는 바로 지금의 현행 검찰들이 만들어낸 그런 씁쓸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검찰 출신들은 하나같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괴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 괴물에게 영양분을 주고 결국 태어나게 만든 것은 지금의 검찰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신용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대여섯 개의 혐의를 보고서도 가만히 사과 없이 그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이루겠다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탄원서를 내주시고 노력해 주신 걸 잘 압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린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을 수사해야만 합니다.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를 수사하라. 오늘 저희는 그래서 12월 2일 개혁국민운동본부에 정치 클리핑을 하고 있는 저 서울중앙지검 후문 앞에서 아침 8시부터 1인 시위 중입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이 나는 23일까지 릴레이로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수처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로 하나 돼서 우리가 나갈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시간 되시는 분들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십시오. 김희경 실장 개국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날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출근 시간 끝물인지 차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아마도 늘 있는 여느 시위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전 다릅니다. 최성애는 전혀 조사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학사부터 모든 학위가 사기로 등장하고 이거는 조사받아서 그저 적당히 사과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짚을 수 있도록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를 수사하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시는 방송을 통해서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개국보는 최성애가 수사받는 날까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위해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저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왔던 놀러 나온 사람 취급을 받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힘 없이도 힘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왔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남은 일입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챙겨가면서 최성애 전 총장이 수사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를 수사하라. 사실 입에 담기 힘든 게 최성애를 조국 가족처럼 수사하라. 정경심 교수처럼 수사하라는 겁니다. 정 교수는 결심 공판에 앞서서 인생이 삶이 갈갈이 찢기는 아픔을 느낀다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최성애는 수사받아야 됩니다. 아마 검찰이 연락해온다면 바로 이종원 PD 대총수도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모든 언론을 통해서 최성애가 가짜 학력을 남발했고 표창장에도 교육학 박사라고 받았던 거, 아니 단국대학교 출신하는 학사학위마저 가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비슷한 사건을 물타기 하면서 잘못 이끌고 나가는데요. 이런 식의 것을 그냥 놔둬선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뭉쳐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TV 구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만 3천밖에 안 되던 추미애 TV가 7만을 어느새 넘어섰습니다. 추미애 장관, 장관 노릇하느라 바쁩니다. 유튜버로 만들어서 10만을 넘기게 되는 거, 그거는 단순하게 구독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꽃도 보내고 손편지도 쓰지만 추미애 장관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추미애 장관 10만 구독자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를 수사하라. 최성애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력 위조와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횡령과 배임은 없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이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최성애를 수사하라.
저는 1인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